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거리에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아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하였으니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오늘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예레미야서 11장 말씀의 그 서론에 의해서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유다 민족들에게 심판을 베풀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9절 말씀 가운데 그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 9절에 나와 있는 단어는 반역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면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배신 뭐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내 말 들어라.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지만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혹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따르라고 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맹세하고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내용이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7, 8절입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런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맺은 언약이 바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계속 한 절 한 절 묵상하다 보면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배신과 반역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보통 배신과 반역을 이렇게 경험을 할 때 더 많이 사랑하면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은 아픔이 있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다 보면 평상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신가 이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역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반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바로 이 반역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 가운데요, 너희가 자기애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은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 요시아 왕이 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말씀으로 돌아가야지라고 고백했는데, 요시아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선조들이 했던 이 잘못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딱 계십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부모님들과 함께 따라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을 따라가지 않고 부모님을 떠나서 다른 쪽을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 우상을 따라 섬겼다라고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십니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만 쫓아가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쫓아가기는커녕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 힘이 있을 것 같고 다른 곳에 능력이 있을 것 같고 다른 곳에 진정한 생명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반역이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교회 안에 묻어놓고 세상에서 생활하다가 세상을 쫓아 살고 있는 모습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무슨 뭐 큰일이라고, 아니요, 하나님 떠나서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은 오늘 성경은 반역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선조들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 믿음의 길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우상을 숭배했던 많은 조상들도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후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도 바라보면 엄마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배우더라고요. 좋은 것도 배울 수 있지만 나쁜 것도 그대로 배우더라고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세상 가운데 바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지만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은 하나님만을 섬겼으면 좋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조상들의 나쁜 죄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유다인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다 보니까 너희 선조들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반역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용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심판 즉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재앙을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마음 먹었어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 같은데, 방금 읽으셨던 그 말씀 끝에 부분은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기한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회개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선언했고 심판을 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먹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전히 알고 있죠. 이들이 부르짖지도 않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우상들에게도 간구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문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여전히 구분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심판과 재난을 당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간구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믿고 있었던 다른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가서 간구하면 그들에게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상들에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며칠 전에 읽었던 것처럼 보셨던 것처럼 이 10장에 보면요,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데, 우상은 아시다시피 기술공의 두 손에 의해서 도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요, 사람이 꾸미는 것이요, 흔들지 않기 위해서 고정시키는 것이다. 즉 허수아비처럼 무력한 존재가 우상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다른 우상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을 이 백성들이 그냥 소수의 사람들만 혹시나 숭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3절 말씀해 보면 그 우상의 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너희 그 숭배하고 있는 그 우상들이 너희 성읍의 수와 같고 거리의 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우상들을 그들이 숭배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우상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 둘, 세 개 들어오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도 우상 숭배하네? 저게 힘이 있나? 라는 생각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도 저 우상을 우리 집에 들어놓는다면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옆에 있는 집도 또 하나씩 두 개씩 또 하나 들어놓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저게 좋은가 보다라는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는데, 성읍의 수와 같이 거리의 수대로 우상들이 많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소수의 사람들만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는 아시다시피 애통의 마음이 있고 제발 제발 우리 백성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래요.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다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굉장한 특별한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가 더 굉장히 심각한 지금 수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와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메신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대신해서 또 하나님을 또 말씀을 또 대신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예언자인 것인데 선지자인 것인데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너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때는 늦었기 때문에 너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미 심판하기로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이 결과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도 비슷한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루고 미루다가 나중에 좀 더 시간 지나서 그때 내가 교회 다닐게요. 그때 내가 믿음 생활 할게요. 그때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볼게요. 라고 미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날이 우리의 계획대로 온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 도둑이 오듯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잘못했습니다 한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때가 이미 늦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미루고 미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빨리빨리 돌아오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쓰고 수고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끝끝내 돌아오지 않으니까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심판을 결정했다. 이제 다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니다. 우리에게 기회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면 예배 드리면 다시 기회 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15절 말씀 가운데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보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너희가 이미 심판을 받을 거라고 내가 정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와서 성전에 와서 거룩한 재물로 보이는 이 제사를 드리면서 나에게 온들 다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 안 드린 거 아닙니다. 우상도 숭배했지만 또 절기라든지 때가 됐을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병행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용서해 주시겠지, 이러한 그릇된 확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다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생각에는 제사가 너희들을 재난에서 구해줄 걸로 생각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원한 것은 제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희생제물이 아니라 순종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도 요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또 이사야 말씀 가운데 1장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요 뭐 수없이 많은 수천의 양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미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가서 6장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공의를 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괜찮죠. 근데 교회를 보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신 사람도 있지만 또 반면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주일날 그래도 교회 나가줘야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좀 지켜주지 않을까 뭔가 보험 들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의 행동을 하다가 교회만 오면 끝납니까? 물론 교회 와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주일 대해서 교회 예배 드린다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희는 사실은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였어라고 얘기합니다.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나무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 있었을 때,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에서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심어 놓으시면서 너희는 감람나무다.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감람나무고 너희는 내 마음에 흡족한 신실한 백성이다 라고 처음에는 좋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이게 형편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선민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보호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지만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잖아. 그러면 내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거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안일한 마음이 있었고 그릇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불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끝이야. 이제 돌이킨다고 소용없어. 내가 심판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라고 하셨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7절에 있는 것처럼 또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생각해야 할 것은 혹시나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에 아니란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예전의 모습도 참 신실했지, 예전의 모습도 너무 아름다웠지, 착했지. 근데 지금은 우리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성령 충만했었는데,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 또 내가 엄청나게 기도했지, 이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 성령 충만하다고 지금 과거는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 않냐면 소용없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과거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살고 있는가? 혹시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내가 왕년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갔었는데, 왕년에는 정말 많이 섬겼었는데,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그러면 어떠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고 반역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또 일평생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어제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함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신실함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예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하며 순정함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 힘이 있을 걸로 생각하여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재앙과 심판이 선포되었던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다니고 또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요 겉모습의 예배가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태도를 더 기뻐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리석은 것이 있다면 주님 돌이킨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말이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생각해보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배신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반역했다, 이러한 안타까운 표현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의지하고 세상에 더욱더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거한자들이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